몽골의 의료 관광객 37명을 태운 전 세계가 무안공항을 통해 처음으로 입국했습니다. 오늘 오전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몽골 의료 관광객들은 광주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뒤 아시아 문화 전당과 담양, 여수 등을 둘러본 뒤 서울로 이동해 5박 6일 동안의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. 광주 의료 관광 지원 센터는 광주를 찾는 외국인 환자 가운데 몽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